오늘은 진짜 간만에 맛있는 걸 먹네요. 비빔면에 그 소갈비살을 구워서 같이 먹을 건데요. 소갈비 비빔라면. 그리고 오늘은 갓김치, 무갓김치 잘 먹겠습니다. 와, 일단 고기 한 점 먼저 먹어볼까요? 고기? 아니야. 이 갈비살은 우와. 기가 막힙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우와. 우와. 이거 보세요. 와, 고기를 한 번에 그냥 다. 와. 와. 예. 너무 맛있어. 진짜 고기랑 같이 드세요. 와. 미쳤습니다. 미쳤어. 와. 갈비살. 이게 진짜 대박. 베스트다, 베스트. 와. 잘 먹겠습니다. 소고기 갈비살, 그 소고기 맛 아시죠? 소고기 그 담백함과 이 비빔면의 그 새콤새콤한 맛, 와, 그게 진짜 환상이다, 환상. 와, 진짜 환상이다, 환상. 와, 이제 한 동안 또 이거만 먹겠네. 근데 뭐야, 고기가 좀 두덩이 남았는데 라면이 남았으니까 반 잘라 먹을게요. 고기를 한 번에 먹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좀 아껴 먹으려고. 자, 4등분해서.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그리고 제가 여기 상추 갖고 왔잖아요. 상추 이거 장식이 아니고 진짜 먹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네. 이 상추에다가 라면을 이렇게 쌉니다. 와, 너무 크다. 싸서 고기를 이렇게 착 올려요. 자, 이 상추에 라면 올리고 고기 올리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손은 이따 씻을 게 먹고. 와, 이거 엄청. 어,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맛. 와, 미쳤다. 와, 대박.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도 맛있고. 고기 이렇게 이렇게 싹, 아, 보이죠? 이렇게 싹 올려서.
이번엔 아 고기가 지금 두 점밖에 안 남아서 자 어? 뭐야? 어? 뭐 하나밖에 안 남았네? 아 그럼 아까 보니까 한 번 더 자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립니다. 상추를 덮어요. 좀 깔끔하게 드시려면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거 이렇게 딱 집어줘요. 다 떠지죠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돼요. 아 한량이야. 바쁘게 먹느라 면치를 못했네. 면치기. 한 번 더 먹고 이제 고기 한 점 남았으니까 이거 먹고 마무리 할게요. 저의 마지막 비빔면은 양이 너무 적어. 너무 빨리 먹어 비빔면. 위에다가 상추를 이렇게 싹. 자, 이렇게, 이게 기가 막혀요, 진짜, 이게. 이게 너무 맛있어. 자, 이거. 자, 쫙,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었고요. 진짜 이거 뭐 거의 5분도 안 돼서 그냥 뚝딱 해버린 것 같은데 하,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어. 일단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는 이제 소고기 갈비살로 했는데 갈비살 말고 그냥 뭐 등심이나 뭐 안심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채살 이런 거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라면 조합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제 유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안 보는데 이거 진짜 어디 뭐 드라마나 뭐 TV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진짜 한번 먹어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관계자님들 보고 계시나요? 이거 한번 꼭 좀 TV 한번 내보내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김치를 못 먹었네.